안녕하세요 스트라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 어머니가 페트병을 두 개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독특하게 투병한 페트병 하나를 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페트병을 양쪽에 돌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놨고요. 매직으로 이렇게 자를 방향을 그려놔. 이하면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 선. 여기 선. 이런 선을 살려준 게 더 이쁘더라고. 안 그려서 하는 게 더 나아. 깨끗하니. 근데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그린 여기서 이렇게 먼저. 이제 이 기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면 돼. 자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 이렇게 연결되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네. 계속 구멍을 쳐? 이렇게 쉽게 금방 뚫어져, 봐. 그냥 쏙쏙 들어가지. 많이 뚫은 거야. 이 정도만 열이 양쪽을 다 읽으면 뚫은 거야. 됐어. 이렇게 모양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는 고리. 줄이 마치 줄이 달린 것처럼 돼 있고 이걸로 어딘가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어머니 보신 것처럼 못으로 배수구멍을 내주었고요. 마치 그 시장 바구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성된 화분 작품들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게요.